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입니다. 2019년 수능특강 영어의 29강 1번입니다. 음식과 그리고 또 언어를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어휘추론이니까 반대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free, 자유로운 거에 반대는 억압적인 거죠. unfree라고 보셔도 되고요. 2번은 similarity, 유사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3번의 mispronounce는 miss를 빼버리면 제대로 발음하다라는 반대말을 쓸 수 있고요. 4번의 weakly는 약한 건데 요거의 반대는 강한 거겠죠. 5번의 reduce, 줄인다는 것은 넓힌다는 것으로 문제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줄에 읽으면 food, 첫 줄부터가 핵심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식량, 음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언어와 같다. 하지만 그 점 좀 다르게도 일반적인 사람들, one 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can be more free with food,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게 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음식하고 언어가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음식에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1번부터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따져보셔야 되는데, 다음 문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it's not so tightly structured.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단수의 명사인데요. 얘가 지칭하는 건 바로 음식이 됩니다. 그 다음 적혀 있는 문장에 so하고 as가 나와 있는데 칠판 이쪽을 보면 as 동등비교 구문이 나오면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비교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등하게 비교가 된다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형용사다,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부사인 상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참 재밌게도 이 앞에 만약 부정어구가 나오잖아요, not이 나오면 그때는 as를 써도 되지만 so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장에 so, 저렇게 시커멓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랗게 적은 거, 저게 바로 as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음식은 언어의 요소들이 그런 것만큼이나 tightly structured, 아주 빽빽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좀 느슨하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처음 문장을 다시 보면 음식은 언어랑 되게 비슷해. 하지만 누구라도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는 언어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은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가 좀 느슨한 편이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Consider the simplest case. 우리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The similarity combining formin into word and ingredient into dish. 음식에 나오는 ingredient, 재료라든가 단어에 들어가는 phonim. phonim이라는 거는 음소인데요. 가나다라 마바사의 기억니은 디귿과 아아아아, 이게 다 phonim이죠. 의미 있는 어떤 소리의 최소 단위들,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언어가 되잖아요. 그죠? 강아지 그러면 기억, 아, 이응, 이런 것들이 다 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김치찌개라고 하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김치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뭐 파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MSG도 넣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바로 ingredients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자. 이런 것의 유사성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했어요. tree라는 나무라는 단어는 세 개의 phonim, tri라는 녀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i는 여기서는 ee로 써서 좀 더 그 표준어로 쓸 때는 tree라고 하니까 ee를 썼지만 실제로 소리적인 음소는 세 가지인 거죠. tri, 세 개다 이거예요. minimum sort of Texas chili, 여기서는 텍사스 칠리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종류란 아마 세 개의 원재료, 콩이 있어야 되고 칠리가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처럼 우리 음식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설명한 건 2번의 similarity가 틀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유사성, 둘 다 이런 요소가 있고 이렇게 요소가 있다 되는 것이죠. With the word, 그런데 이 단어라는, 언어라는 면에서는 if you mispronounce it, tree라고 발음하거나 drag out once, tree라고 하거나 write it, 쓰거나 yell it, 소리치거나 아니면 불분명하게 쓰거나, 그것은 여전히 the same word, 똑같은 단어, 나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좀 너무 문제나 단어를 왜곡시키면 안 되겠으나 이 단어를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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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도 쓰거나 해도 그 나무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좀더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변형이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맥락인데, 반면 with the food 우리가 음식을 향해서 갑시다. Trifling the chili, trifle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동사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명사나 이런 거 하찮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리를 하찮게 한다는 거는 고추를 대충 넣는 거죠. 그죠? 혹은 you're using different type of bean, 콩이 없으니까 완두콩을 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nge the dish materially and provide quite different experience.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음식을 완전 내용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며 provide quite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음식은 is less weakly structured, 그런 쪽으로 보면 약하게, 덜 약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덜 약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첫 줄의 노란색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음식은 언어랑 비슷한데 음식은 사람들이 좀더 자유롭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생각한다면 음식이란 덜 약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덜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weakly란 단어의 반대를 structure, weakly라는 단어를 strongly라고 하고 강력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쓰게 되면 음식은 덜 강력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마구마구 바꿔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일반적인 사람은 does no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 여기서 먹었던 냉면, 저기서 먹었던 냉면, 둥지 냉면을 다 똑같은 냉면이라고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나 드리나 나무나 썩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다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은 냉면을 약간 바꿨어. 예를 들어서 뭐그 안에 재료를 바꿨어. 혹은 뭐 육수를 좀 바꿨어. 그리고 또 그냥 값싼 걸 했어. 그러면 다 똑같은 냉면이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를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점심시간에 맛집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tree, 아 그건 드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훨씬 더 우리가 구조가 좀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다르게 볼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4번을 정답으로 했는데 4번에 있는 그 정답을 명확하게 이 부분만 봐서는 고르기 힘든 글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온 이 노란색이 정답의 근거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이유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이 언어가 아무래도 좀더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그대로 가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구조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느끼고 그리고 또 구조가 강력하지는 않다. 이렇게 문장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추론 29강 1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뒤에 있는 문제가 좀더 어렵거든요. 요거 좀잘 들으셨으면 다음 거 다음 것도 꼭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